파인 다이닝 식당에서 이런 소스 본적 있어? 이 소스가 내가 생각하는 프렌치의 꽃이거든. 파인 다이닝 식당에 갔다가 이런 소스를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먹었던 사람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 그게 되게 비싼 소스였구나 알게 될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소스가 얼마나 중요한 소스인지를 전달해 보도록 해볼게. 프랑스 요리 기초 2편, 쥐드 비옹드. 직역하면 고기 주스. 그런데 불어에서는 쥐라는 단어가 되게 범용적으로 쓰여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번역어가 필요해. 지금 쥐드 비옹드 같은 경우에서의 쥐는 농축액 정도로 번역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고기 농축액. 실제로 고급 프랑스 요리 식당에 가면은 메인 요리 고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쥐드 비옹드가 소스로 나올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 초밥집에 가서 이 초밥집의 실력을 보려면 계란초밥을 먹어봐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이 계란초밥 같은 존재는 바로 이 쥐드 비옹드인 것 같아. 왜냐면 프렌치에서 엄청나게 기본적인 소스이면서도 진짜 맛있게 하려면 잘 연마된 기술과 잘 훈련된 미각이 필요하거든. 이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식 식당에서는 이 쥐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시에라고 해서 그 주방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뭐 주방장의 오른팔 정도?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셰프가 소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엄청난 걸나 같은 쪼무레기 요리사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일단 만드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 그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 계란말이랑 똑같이, 계란말도 뭐 요리 조금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계란말이 초밥에서의 초밥이랑 계란말이랑 그 조화, 그런 거딱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 똑같은 거야. 만드는 거 자체는 할수 있어 우리도. 오케이, 같이 연마해서 한 3년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쥐드 비앙드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기 종류에 따라서 쥐드 볼라이, 쥐드 보, 쥐드 버, 또뭐 있어? 쥐드 캐나, 쥐드 아뇨, 뭐 엄청 다양해. 쥐드 베프.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보여줄 쥐는 재료 수급 면에서, 그리고 과정 면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는 쥐드 볼라이를 할 거야. 닭 쥐. 그래서 짧게 한마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고기와 뼈를 먼저 색깔내서 굽고, 그걸로 육수를 낸 후에 그 육수를 졸여서 소스 농도까지 졸이는 거야.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 일단 재료로는, 이게 스테이크 소스니까 스테이크로 쓸 닭고기를 손질하고 남은 뼈와 날개 등 이제 부산물, 그리고 추가로 따로 산 날개, 퐁블랑 혹은 이상적으로는 퐁브랑, 양파, 당근, 그다음에 뭐 부수적으로는 월계수잎, 타임, 마늘. 사실 쥐는 조린 퐁브랑이라고 봐도 돼. 딱 하나 다른 거는 이제 거기에 날개뼈를 추가했다는 거야. 이제 중립성이 필요한 퐁브랑이랑은 다르게 쥐는 보통 이 소스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기의 캐릭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쥐드 볼라이에는 닭의 향과 맛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닭 날개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첫 번째로 고기 재료를 준비해야죠. 고기 재료. 먼저 닭을 한 마리 손질해서 한 마리 분의 닭뼈가 준비가 됐고, 닭 날개도 잘라줘. 원래 정석대로 완전 좋은 결과를 원하면 몸통 뼈, 날개 이런 거다 이제 다 3cm 크기 정도로 다 조각을 내줘야 돼. 클립으로 팍팍 찍어가지고 쪼갬으로써 표면적을 넓히고, 그만큼 또 갈색을 더 많이 낼수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저쪽 옆방이랑 방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치는 동작이 조금 꺼려져서 그냥 마디마디만 끊어줬어. 자, 이제 고기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바로 색깔을 낼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오븐 아니면 후라이팬. 오븐 먼저 설명해 줄게. 오븐은 아무래도 노동력이 좀덜 들어가는 방법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이 들어오니까 자주자주 뒤집어 줄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신의 인내력에 따라서 180도에서 230도 정도? 시간은 짧으면 30분, 길면은 1시간 정도 걸려. 근데 시간을 잰다기보다는 고기 색깔이 얼마나 낫나를 확인하면서 끝내주는 게 좋아. 자, 그리고 아무리 오븐이 이렇게 열기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쪼개지지 않은 몸통뼈, 그리고 이제 뼈밖에 없는 부위들, 다리뼈 같은 거, 이제 살다 발라내고 뼈밖에 없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타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고기도 이제 부위별로 타는 속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오븐이지만 중간중간에 꺼내서 한번 뒤집어주고 좀 섞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반대편 후라이팬으로 하는 방법.
아무래도 여러 번에 그 직접 하고 갖다 대는 방법이다 보니까 좀 부지런하게 타지 않게 잘 저어주기만 하면 더 빨리 색깔이 나고 이제 타기 직전까지 막 색깔 내고 싶을 때 더 제대로 할 수 있어. 대신 이제 양이 많으면 오븐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후라이팬에 할 때는 먼저 식용유를 강불 위에 올려서 연기 날 때까지 온도를 올려주고 연기가 나면 고기를 평평하게 깔아줘. 이상적으로는 고기의 양이 딱 후라이팬 면적만큼 차는 게 좋아. 너무 빈 공간이 많으면 온도가 거기에 올라가서 타기가 쉽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막 쌓이면은 고기가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고기들이 쪄지지. 그래서 막 물 떨어지고 후라이팬 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색깔이 잘 안 나. 후라이팬 안에 넓게 깔아준 이유는 일단 강불에서 한 중강불 정도로 낮추고 그냥 기다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만지지 말고. 여기서 만지면은 이제 고기 표면에 맺혀있던 물이 후라이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또 색깔 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3분에서 5분 지나서 그 첫 번째 다인 면이 좀 젓갈색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뒤집어주면서 전체적인 색깔 내주는 거야. 이제 뒤집은 이후에는 중불로 낮춰줘도 될 것 같고 진짜 색깔 진하게 내고 싶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노랗게 황갈색 정도가 났다 싶을 때 완전 약불로 줄이고 버터까지 넣어줘. 그 다음에 완전 약불에서 엄청 오랫동안 거의 이제 흑갈색 완전 진하게 내는 방법도 있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색깔 안 냈어. 색깔을 어느 정도 내야 되나 헷갈릴 수 있는데 색깔 진짜 조금만 내도 은근히 갈색이 진하게 나와. 그러니까 진짜 나는 너무 겁이 난다 태울까봐 그런 사람은 일단 한번 조금만 색깔 내서 해봐. 우리 식당 같은 경우도 엄청 뭐 얕게 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진하게 색깔을 내지도 않아. 그게 색깔 너무 진하게 내면 맛이 너무 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내는 걸 선호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진한 색깔을 한번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는 사람은 지금 이게 그래서 진한 갈색인 건가? 탄 건가? 그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눈으로 진짜 이게 진한 갈색인가 까만색인가 구분이 돼 보면은 그거 차이로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살짝 뜯어가지고 먹어봐. 쓰면은 탄 거고 안 쓰면 안 탄 거고 고기 색깔이 났으면은 그 선 근처에다가 한번 걸러놔. 기름 뚝뚝 떨어지게. 그 다음에 후라이팬 안에 있는 기름도 한번 이렇게 훅 버려주고 자 이제 야채를 볶아야겠죠. 야채는 7에서 10mm 정도 주사위로 썰어가지고 색깔 내서 볶아주면 되고 근데 주의할 점은 좀 양을 적게 잡아야 돼. 야채 양을 지금 이거 엄청나게 졸일 거기 때문에 당근 양파의 단맛이 너무 강할 수도 있어. 마지막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아쉬운 거지. 고기의 맛보다 야채 맛이 많이 난다. 아쉽죠. 오븐에 하는 경우에는 오븐에 이제 고기 들어간 동안 한편에서는 육수 낼 냄비에다가 바로 야채를 넣고 볶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븐에서 고기가 나오면 바로 추가할 수 있게. 이제 오븐 방식이든 후라이팬 방식이든 둘 다 야채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다시 거기에 고기를 부어서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지게 볶아줘. 이제 데글라세라는 걸 할 거야. 들러붙은 걸 녹여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 액체를 뜨거운 팬에 부어줌으로써 치익 하면서 이제 그 들러붙은 걸 긁는 작업이거든. 후라이팬이나 오븐과 트레이 같이 이렇게 갈색 둘러붙은 그 물질을 프랑스 요리용어로 쑥이라고 불러. 쑥. 이 쑥이 되게 맛있는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의 쥐의 색깔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꼭 긁어 모아줘야 돼. 기본적으로 물로 하면 되고 쥐드볼라이 같은 경우는 백포도주로도 많이 해. 빨간 고기 그러니까 소, 오리 같은 경우는 빨간 포도주로 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의 영향을 좀 받아서 현미식초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산뜻함이 좀 남아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팬이 크기가 작으니까 건더기는 그냥 미리 덜어놓고 그 이제 냄비 바닥에 붙은 것만 따로 데글라스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냄비가 만약에 크다면 그 안에서 그냥 건더기 있는 채로 액체 부어가지고 데글라스 해도 상관없어. 잘 긁어주세요. 자 이제 모든 거를 다 긁어서 육수 냄비에 담았고 우리 지난번 1편에서 만든 프렌치 기본 육수 퐁으로 채워줘. 냄비를 건더기보다 조금 높게 올려서 3시간 동안 우릴 거야. 없으면 뭐 물로 해도 되는데 물로 하면은 문제점은 마지막 결과물 양이 엄청 줄어들어. 뭐 퐁으로 했다 하면은 퐁으로 했을 때 이만큼 줄었다 하면은 물로 하면은 진짜 조금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한 노동력이 좀 아까워지는 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은 아까 방금 3시간이라 했는데 가금류나 양 새끼 양이니까 보통 양이는 3시간 이상. 그리고 이제 소, 송아지, 돼지 이런 큰 고기들은 최소 그래도 3시간 권장 6시간
오케이. 웬만하면 권장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게, 이거 우려내는 건 노동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만 우리면은 젤라틴이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말했듯이 양이 너무 줄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동력을 빛나게 해주려면 오래오래 우려서 마지막에 이 소스의 양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퐁블렁 넣었으면 그거를 이제 끓는 점까지 올리고 거품 먼저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 넣어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마늘, 타임 정도 추천. 뚜껑은 열고 우려내도 돼. 나중에 어차피 졸일 거니까. 자, 3시간이 지났습니다. 건더기를 체에다가 거르고, 또 이제 강불에서 막 졸여, 후 하면서 졸여.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는 농도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작은 냄비로 옮겨줘야 돼. 딱딱딱딱. 나중엔 요만한 냄비.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나에다가 해. 왜냐면 이거 옮길 때마다 아무래도 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작작 긁어도. 그것도 싫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뭐 쥐드비앙드라는 건 농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엄청 묽은 상태에서부터 쥐라고 벌써 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 고기 굽기 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소스의 농도는 전혀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빵을 흠뻑 적셔 먹기에 되게 좋아. 그래서 그렇게 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소스로서의 쥐드비앙드라고 말할 때는 딱 특정 텍스처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 아글라스라고 해서. 아글라스 맞나? 아글라스는 뭐 코팅하는 농도다 이런 뜻이야. 숟가락을 쥐 안에서 돌리다가 딱 들었을 때 숟가락이 얇게 코팅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너무 두껍게 코팅되면 입 안에서 좀 느끼한 느낌이 심하니까 적당한 정도를 찾아보는 게 좋아. 그래서 쥐의 평가 요소는 보통 뭐 맛은 당연한 거니까 맛은 빼고, 시각적으로 반짝반짝해야 되고, 둥둥 떠다니는 이물질이 없어야 돼. 뭐이 정도면 내 것도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지. 자, 이 상태에서 뭐 바로 먹어도 되고, 그날 진짜 반짝반짝하길 원하면은 이거를 한번 식혀. 왜냐면 우리가 방금 팔팔 끓여서 졸였잖아. 우리 쥐에 있는 기름이 완전 작은 방울로 쪼개져가지고 이쥐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뿌연 효과를 주는 거야. 약간 우유빛깔 효과. 이걸 천천히 식힘으로써 기름이 다시 위에 천천히 모이고, 그게 이제 젤리가 된 상태에서 거기만 딱 빼주면 밑에 그 맑은 부분만 쓸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색깔도 더 진하고 더 반짝반짝한 효과, 그런 거를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 이게 무슨 사치스러운 짓인가? 내거 괜찮았잖아, 기름 걷기 전부터. 이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자연의 선물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나 생각이 들어서 하려다 말았어. 그래서 다시 그냥 다 넣고 녹였어. 근데 그래도 달라. 왜냐하면은 한번 푹 해서 졸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쬐끄만 기름방울 똑똑똑똑. 근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한번 굳힌 다음에 천천히 녹였으니까 기름이 막 섞여 있진 않고 그냥 위에 조그맣게 둥둥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그냥 굳혔다가 녹였을 뿐인데도 색깔이 진해졌을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농도까지 다 맞췄지, 이제. 맛을 한번 봐봐. 신기하게 이미 간이 맞아 있어. 어느 정도. 너무 신기해. 아마 우리가 우려낸 맛들이 다 이제 농축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매번 우리가 쓰는 퐁의 젤라틴 농도가 다르니까 매번 이 아글라스가 됐을 때의 맛이 다를 거야. 그 농축도가. 그래서 맛을 보고 살짝 읍 짭조름하다 라는 정도? 읍 너무 짜다 이거는 좀 망한 거고, 아 너무 짠가? 이 정도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막 퍼먹는 게 아니잖아. 1인분당 많아봤자 두세 숟갈. 그래서 이제 고기 겉에 묻어있는 그 고기 겉에 조금 짭조름한 맛있는 게 둘러싸여 있을 때그맛 알지? 그 고기 껍데기 짭조름할 때 맛, 그런 효과를 주는 거란 말이야, 맛적인 요소에서는. 그래서 조금 짜야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먹었을 때아좀 적당히 짠 맛있는데 하면은 소금 조금 넣어줘도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금이 아예 안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 넣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많이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주의하고. 오케이, 고기랑 같이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도 미리 바이바이.